이번 수리품부터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. 네, 이번 수리품은 미쓰비시 MRJ3 시리즈 모터이며 네. 모델명은 HF SP 421B입니다. 네. 이 모터는 연량 4.2kW 네. 무게 38kg 네. 회전수 1000rpm입니다. 네. 현재 이 모터의 증상은 브레이크 고장과 24번 알람이 발생합니다. 네. 24번 알람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? 예, 24번 알람은 주회로 이상이면 서브 모터 동력선 UVW 그라운드에 이상이 있어 발생하는 알람입니다. 네. 현재 이 모터를 점검한 결과 전련 상태가 불량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네. 그리고 브레이크는 동작음을 울리지만 샤프트 회전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. 네, 분해해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현재 모터 분해 후 상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모터 분해 후 내부 상태가 지금 네, 슬러지가 많이 유입된 상태인데요. 네. 우선 여기 지금 앵커더 베어링 상태가 지금 이렇게 회전이 부드럽지 않은 편이라 가지고 베어링에 슬러지가 유입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그 다음에 스테이터, 네. 그 다음 브레이크, 네. 네. 그 다음 로터, 네. 지금 현재 슬러지의 유입된 상태가 심한 상태고, 네. 그리고 또 지금 전면 베어링 이게 파손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스테이터는 전련 불량 상태인데 내부 세척하고 건조의 결과에 따라 전련 상태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수리 완료하고 수리 진행하고 다시 테스트 보겠습니다. 현재 모터 수리 완료 후 구동 상태입니다. 미쓰비시 모터 MRJ3 시리즈 드라이버와 연결하여 테스트하겠습니다. 수리 전 전면 베어링이 파손된 상태였으며 파편들이 스테이터 쪽으로 들어가 코일 및 러터에 박힌 상태였습니다. 결과적으로 스테이터 베어링은 교체하였으며 모터는 이물질 세척 후 코팅했습니다. 현재 모터는 새로 도색했으며 RPM 500으로 구동해 보겠습니다.